하시잖아요, 선배님도. 아, 하루라도 함께하고 싶다, 이런 마음. 끌어오른다, 끌어올라. 전 날개를 정말 봤어. 진짜 날개가 있더라고요.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, 지금요, 민지 씨가요? 그래도 1년은 넘었어요. 아, 벌써 그렇게 됐어요? 10월 달에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니, 얼마 안 된 것 같은데? 그죠. 와, 벌써 1년이 됐고. 아. 근데 두 분이 네.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. 네, 두 분이. 저는 그 남편분, 아, 이름 케빈. 네, 케빈. 네, 너무 저는 매력적인 거예요. 아, 멋있어. 네, 이렇게. 케빈이 또. 그 SNS 뭐라고 남기셨냐면 어. 1주년 기념 포옹 사진과 함께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 요즘이라고 이렇게. 네. 아까워요? 그 아시죠, 그 뭔지. 아시잖아요, 선배님도. 아, 하루라도 함께하고 싶다, 이런 마음. 끌어오른다. 끌어올라.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로 뭐 꽃다발을 줬다거나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. 그걸 되게 부탁했어요. 이렇게 해마다 음악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어떻겠는지. 아, 완성을 못하고. 노래가 완성이 안 됐어요? 요즘에 약간은 이게 신혼이라 약간 이게 감성적으로 빠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행복할 때 잘 안 되잖아요. 아, 아, 그 창작활동 아시죠? 오히려. 예, 예, 예. 오늘 힘드네. 아, 앞팀의 장나라 씨도 그렇고 뭐 아, 오늘 뭐 사랑 이야기가 그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결혼할 사람은 알아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느낌이 딱 오던가요?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다 하는 마음. 아,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쉽지 않은데 이런 자기가 되게 막. 나는 되게 부지런하고 나는 운동 잘하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. 그래요. 항상. 근데 이제 혹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. 이야.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편분의 이름도 저장을 마이 엔젤로 이렇게 하셨다고. 엔젤이라고 돼 있는데 케빈의 미국 가족들도 약간 너무 막 닭살스럽다고 저 놀리거든요. 엔젤이라는 말은. 그러니까 날개를 보신 거잖아요. 날개를. 전 날개를 정말 봤어요. 진짜 날개가 있더라고요. 와. 순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혜빈은 한국말을 완벽하게 우리 저희처럼 이렇게 못하니까 의사 표현이 굉장히 퓨어해요. 천사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. 돌려 말할 필요도 없고 비꼬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. 비꼬아도 비꼬은 줄 몰라요, 케빈은. 그래서 늘 와,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좀 새하얗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.